금이야 오기야에 출연한 배우 송채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9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고하며 금이야 오기야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지만 그 뒤에 송채환의 삶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죽음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수술을 사번하다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아버지도 사고로 인해 큰 화상을 입어 가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송채환의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고 어머니는 그동안 건강이 나빠서 살아오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까지 새 엄마를 구하러 다닌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송채환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정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청소, 빨래, 시장 다녀오기까지 모두 해냈다고 하니 정말로 놀라울 일이었습니다. 송채환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극도로 강했으며 그 어미가 누워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버스기사로 일하던 아버지마저 한강에 빠지는 사고로 하반신에 큰 화상을 입었고 하반신 이식수술과 머리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가정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작고 어린 송채환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며 집안일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채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착한 성품과 기특함으로 알려져 있었고 항상 부모님께 더 나은 것을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에 끊임없이 직면하면서도 송채환은 누워 계시는 어머니에게 제발 일어나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며 어머니 옆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또 어디서 들은 것인지 구타하는 무당을 찾아가 부적을 써와 집안 곳곳에 붙이고 엄마를 구해달라고 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송채환의 이런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힘이 생기신 듯이 일어나서 집 안 곳곳에 있던 부적을 떼어버리며 송채환을 데리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비록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완전히 지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어린 딸의 절실한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가게 된 송채환은 아픈 어머니를 따라 무작정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어머니 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부터 금요일 철회 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송채환은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송채환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는지 그녀의 어머니는 그런 딸의 간절함과 정성 어린 보살핌 덕으로 점점 회복되셨고 결국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삶을 되찾은 송채환의 어머니는 나중에 송치원과 함께 아침 방송에 출연하며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효녀 딸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송채환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 이분 오디션에서 2314대 1회의 경쟁률을 뚫고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하여 톱스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송채환은 톱스타가 된 이후에도 화려한 역할보다는 힘들게 사는 서민 역할을 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녀의 출세작인 첫사랑의 푼숯 역할이나 고기 이모의 작부, 장군의 아들의 기색 역할 등은 모두 상처받고 소외된 변두리 인생을 살아온 캐릭터였으며 송채환은 어릴 적부터 화려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경험으로 인해 옆집 아줌마나 뒷집 며느리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하며 우아하고 지적인 연기로 닭살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송치환은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 미국으로 간다는 돌연한 결정을 내리고 50여 명이 소수의 하객들만을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송채환은 들꽃으로 만든 수수한 화관을 썼고 그의 남편은 맞지 않는 남의 양복을 입었기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후 한 언론사와 여성가족부가 송채환과에 참여한 이 작은 결혼식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소박하게 결혼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작은 결혼의 의미를 가르치며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송채환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소박하면서도 소탈한 삶에 더 의미를 두며 사는 삶을 추구했고 어릴 때부터 작은 것을 감사하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그녀는 일남일녀 아이들을 낳을 때 모두 수준분만으로 나왔을 정도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방송국에서는 송채환을 섭외하려는 곳이 점점 늘어났으며 다수의 광고에 출연했고 SBS의 인기 프로인
행복찾기에서 MC로도 활약했습니다. 또한 라디오 DJ로 활동하고 음반도 발매했으며 송채환과 함께 부천에서 화면옥이라는 식당을 경영하며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던 송채환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은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10년 이상의 고난과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송채환은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왜 성형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간 사우나에서 아주머니의 권유로 이마를 봉긋하게 해주면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부위의 피부가 무너지면서 다른 부위까지 손상되어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얼굴 부상으로 인해 톱스타인 그녀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게 되며 일도 점점 끊기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그는 당황 끝에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브라운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송채환은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 출연 중이었는데도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 하차하지 않고 모유 수유를 위해 갓난 아기를 촬영장까지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라마에서 결국 하차를 결정하게 되면서 상실감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송채환은 첫째를 낳고도 7일 만에 일을 시작하였고 둘째를 낳은 뒤에도 3일 만에 드라마 촬영장으로 돌아가는 등 휴식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로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어 오랜 기간 동안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 연락처까지 변경하며 숨어 사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날들을 보내던 송채환은 종교의 힘이 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신실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가족들도 그녀를 지지하며 일어나고 함께 아프면서 기도를 드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의 열정적인 마음이 모여 있어서인 것일까요? 그 후 송채환의 상태는 다행히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3년 만에 라디오로 복고하여 성공적인 복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지지와 사랑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더욱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으며 대중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활기찬 달리기를 시작하며 사업가로서도 도전을 하였으며 골프 사교 클럽 럭셔리 21일의 공동 창업자로서 변신하였고 또한 송채환 토속 항아리 김치를 출시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이후 연기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다방면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송채환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도 일에 대한 열망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연기와 사업을 병행하였으며 최근에는 홈쇼핑 방송에까지 출연하여 과거의 팔방미인으로 활약했던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한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는 송채환은 여배우로서 부끄러움을 감추고 당당하게 쌩얼을 공개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피부의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송채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엄마와 딸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송채환의 어머니는 고령이 되시면서 골다공증으로 기침하다가 갈비뼈를 부러지게 하였고 또 다른 시기에는 잠결에 털썩 주저앉아 척추뼈를 부러지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의도에서 살던 송채환은 어머니를 위해 파주에 전원주택을 지어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일해서 2년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이사온 후로 1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다면서 그때는 모든 이유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건강해지고 계셔서 감사하다며 참된 효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송채환은 어머니의 희망인 탁 트인 느낌의 친환경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하였으며 집안 곳곳에는 포켓볼을 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한 공간, 작은 극장과 드럼 등 여가 시설이 잘 갖춰진 모습을 완벽하게 구비하였습니다. 송채환의 가족에 대한 살뜰한 마음과 배려가 집안 곳곳에서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연기자로 성공한 송채환은 부모님께 큰 효도를 하며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피는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시간 동안 드라마에서 그녀의 연기를 볼 수 없어 안타까웠지만 9년 만에 금이야 오기야에서 열연하여 다시 안방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브라운관에서
송채환을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의 인생에는 항상 행복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송채환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